만민 중에 오직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2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3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본문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라고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루살렘의 집들을 짓기 위해서 청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므로 그곳에 건축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First Incarnation, 초림하여 오셔서 신령한 예루살렘, 즉 영적인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4절에 보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소년은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스가랴 선지자가 애타고 속타게 중보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 지금 예루살렘 건축을 좀 재건 좀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습니다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넌 천사에게 너는 빨리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라. 응답해 주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를 소년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순수한 자세를 어린아이처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계산하지 말고 지큐 돌리지 말고 지큐 잔머리지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뚜렷한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걸 가지고 그걸 내세워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좋아요. 어떤 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물질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강청기도가 있고 청강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가만 보면 강청기도만 합니다. 하나님한테 그저 그냥 부르짖고 달라고 해달라고 뭐 이루어달라고 이거 강청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가만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강청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는 청강기도도 여러분 합니다. 그래요. 보면 여기 보면요. 스가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귀를 기울인 거예요. 강청기도 해놓고 청강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열국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여러분 지금 가리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에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하지니라. 북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이에요. 내가 비록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게 했지만 열국의 포로로 붙들려가게 했지만 흩어서 이제는
거기서 빨리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시기도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할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만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꾸. 세상에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세상에는 다 바벨론 같은 바벨론 세상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요. 세상, 세속적. 근데 빨리 하나님 품으로 그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도망 나와야 됩니다. 그 잠시 잠깐 우리가 세상에, 어? 그 있던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 10절 13절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이 딸이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에 물에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더라. 아멘. 본문 10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 잠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시온, 시온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성,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시온의 딸, 이 시온의 딸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 그분의 의지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본문에서 내게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도 가운데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약속대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고 24시간 10분초마다 우리하고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12절에 보면은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차 유다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세계에 있는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겠습니까? 지금도 누가 우리에게 어떤 주의 종이, 목사가 앞으로 100년 뒤에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올 겁니다. 재림할 겁니다. 100년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뒤에 믿겠습니까, 여러분? 못 믿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고 또 지금도 진행형으로 계속 성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13절에 보니까 물에 혈기 있는 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혈기 있는 자들은 모든 백성을 가리키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하는 것을 너희는 지켜보라는 거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오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아, 히브리 백성들아, 너희는 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나 그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벙벙한 거죠. 잠잠한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것 고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속에 계시는 이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헬퍼입니다. 이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잠잠히 지켜보면 됩니다. 확신을 갖고 오늘 한 날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